이 곡은 제가 8년 전에 만든 곡이고요. 그때 딱 한 사람한테 부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입니다. 뭐 그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오늘은 다른 남자랑 왔네요. 뭐 어쨌든 그 사람에 대한 노래입니다.
안 들어와요? 네. 부끄럽네요, 왠지. 그래서 이제 가. 당신은 나보다 아름답다. 네. 이 곡을 전해드릴 건데, 원곡은 되게 좀 말랑말랑한 노래죠? 네. 말랑말랑한 노래인데, 저희는 좀 조금 그냥 우울하고 좀 허탈하게, 네, 그런 느낌. 저희가 편곡한 건 아니고요, 쏜애플이라는 밴드가 편곡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아, 좀 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 뭐 허탈함을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냥 할게요. 튜닝 중이시죠? 네. 얘기를 좀 더 해야겠군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밴드 소개를 드릴까요? 적당히. 네. 네, 밴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럼부터 할까요? 예, 드럼의 김성률 형님입니다. 네. 그리고 기타는 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은 김승 선생님. 네, 갔다 와요. 요 나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변기가 좀 높으니까 나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건물 밖으로 이렇게. 바로 옆에 있는 변기는 좀 높아요. 그리고 이쪽에 기타 이수양 군입니다. 거기 위에서 아까 술을 홀짝홀짝 먹더니 지금 맛이 갔어요. 야, 소리 질러. 자, 그리고 그만해. 마이크 내려주세요, 저기. 그리고 베이스의 노경원입니다. 사실 이 노래는 베이스 노경원 군의 곡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목해주세요. 네, 저는 보컬의 박만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갈까요?
예, 이제 좀 같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곡이나 남들이 다 좋아하는 곡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정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좀 가장 유명한 곡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곡이고요. 항상 엔진을 켜둘게 라는 곡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네,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질 거란 내가 말했잖니
넌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봐. 이제 난 와해온 스타가 될 거야. 나나나나 내게 말했지. 꿈꾸던 모든 걸 그저 꿈일 뿐이야. 모두 잊으라고 비겨봐. 우린 What the heaven 그저 모든 것들을 가질 거란 내가 말했잖니. 이제 넌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봐. 이제 난 와해온 스타가 될 거야. 아무런 걱정 마. 이제 난 와해왔을 거야. 모든 것들을 다 가질 거란 내가 말했잖니. 이제 넌 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봐. 이제 난 와해온 스타가 될 거야. 삼촌도 좀 찍어줘. 니네 아빠만 찍어? 잘 찍어야 돼. 와, 이 사연만 아빠 찍어야 돼. 이 형이 뭐해?
오케이. 자, 마이 앤트 메리의 락앤롤스타라는 곡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처음 들으시는 곡일 텐데 다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내일의 곡을 한 곡 전해드릴게요. 아직도 내 소리를 듣고 아직도 내 손길을 느껴 오늘도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아직도 그대가 보여 이렇게 너를 부르는 지금 이 순간도 그대가 보여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대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지금도 난 너를 느끼죠 이렇게 노래 부르는 지금도 순간도 난 그대가 보여 내일도 난 너를 듣겠죠 내일도 너를 듣겠죠 내일도 어떤 게 오늘 하루에 뵙겠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땀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묶이는 모든 곳에 네가 있어 그대 어떤가요 그대 어떤가요 그대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대 길가에 덩그러니 놓여진 저 의자 위에도 물을 마시려 무심코 집어든 유리잔 안에도 나를 바라보기 위해 마주한 그 거울 속에도 길가에 살며시 내려앉은 음악 속에도 네가 있어 어떡하죠 이제 어떡하죠 이제 그대는 지웠을 텐데 어떡하죠 이제 가슴이
싶도록 그대가 보여 내일의 기억 걷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집에 가, 집에 가. 데리고 가. 예, 오래 버텼다. 예, 마지막 곡도 내일의 곡이고요. Stay라는 곡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쉬우시죠? 그런 거 하지 마요. 오늘 사람 샀니? 일당 준 거죠? 에이 콜! 에이 콜! 에이 콜! 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지금? 저 상추 뭐 하는 거야? 아니 이거 뒤집어. 아뭐 돈이에요? 정신 돈 얘기 줄 거예요? 네. 뭐 어쩌라고 이거 어떡하라고? 네? 안 보인다. 팬 서비스가 엉망이다. 팬 서비스가 엉망이다. 다시 오지 마. 잠깐만요. 나 얘기하는데 다시 오지 마요. 지금 여기랑 여기. 지금 아직 공연이 안 끝났어요. 앵콜곡이 있어요. 네, 앵콜곡이 있으니까 그냥 앵콜곡까지 다 끝나고 제가 다 할게요. 됐죠? 네, 다시 오지 마. 그럼 아무도 없어요. 갈 거야.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좋네요, 공연을 하니까. 그 사실 되게 괜히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 편인데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공연 시작할 때 좀 잘 못한 것 같고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랬는데 좋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좋아요. 지금 조금 다 된 거죠, 그죠? 진짜 이제 마지막 곡 글 전해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돈 좀 벌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네, 유튜브에서 밴드 24K를 검색해 주시면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네,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렇지. 너도 알지. 마지막 곡을 전해드릴게요. 팝송이긴 한데 아마 이 곡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She knows it's too late as well.
감사합니다.